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하신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찾아온 게 어느 정도는 재능 기부를 하러 이제 온 것이고,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본인들의 재능을 여기서 이제 한껏 여러분들께, 예. 정답이 뭘까요? 팔을 반으로 하면은 반팔이요? 예, 하나 드릴게요. 예. 저 어떻게, 새치기를 어떻게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진짜 맞추신, 예, 분들, 열 분이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식사권입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있는 1불짜리가 있나요? 여기 이제 10불 상품권이니까 1불짜리를 드시면은 10분이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 정답! 공! 정답!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네. 빨리 나오셔서 받아가신 다음 분이 이제 또 이렇게 받아가십니다. 팔을 반으로 나누면 0! 0이라고 답하셨어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네? 0인 겁니다. 네. 선생님은 아리랑에서 10분이 드실 수 있는 식사권. 예. 예? 예. 자, 1불짜리 식사를 시키시면 10분이 드실 수 있는 식사권. 네. 아낌없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을! 예, 여기! 3! 정답! 3! 정답! 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팔을! 요렇게 나누면 3입니다. 요렇게 나누면 3. 네. 자, 어이구. 예, 여기 또 손 번쩍 드셨어요. 예? 네. 4! 국민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그게 기억이 나세요, 지금? 8 빼기 4는 이 4, 와. 정답! 네. 이게 국민학교 1학년 때 이게 한 50년 전에 배우신 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와, 아리랑에서 10분이 드실 수 있는 식사권. 네. 자, 또! 이 정답! 또 거기, 예! 또 거기! 저 분홍색! 식스요? 요거는 처음 나왔는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식스는 왜죠? 바늘! 네,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높이 삽니다. 막 이렇게 자르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니까. 네.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를 수 있는 정답! 네네. 이야. 제가 이 문제를 작년도 연말 파티 때 여기저기서 다 해봤거든요. 6하고 S는 진짜 처음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만큼 크리에이티브 하신 거예요. 아, 네네네. 역시 이렇게 훌륭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답이 훌륭합니다. 예, 정답은 3만 5천 가지가 있지만 요걸만 하다가는 저희들이 또 시간이 너무 갈 수 있으니까 요것보다 더 쉬운 문제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만나면 콩쿨에서 1위를 하셨고, 또 KBS가 네, 진행하는 콩쿨에서 1위를 하셨고, 문화부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도 노래를 불러주셨고, KBS 열린음악회는 너무 많이 출연하셔서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시는 분. 국내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 중인데요. 현재 USC에서 네, 지금 공부를 아직도 하시나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네. 소프라노 최정원 씨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박사학위 이렇게 받으러 USC 오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 사시는 분.
근데 이제 최정원이라는 이름이 좀 여러 있지만 소프라노 최정원 하시면 사진이랑 뭐 다 나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지금 오히려 이곳에 와 계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예, 또 값진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노래하기 전에는 원래 식사를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반대로 자기 해준 사람한테 또 예, 반대로 자기 해준 사람한테 예. 아, 좋습니다. 예. 세게 좀 부르셔야지 너무 살살 만드시는 이게 또 안 갈 만한 애부가 되니까. 예. 세게. 예. 어떻게 되셨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간지러움으로 앞에 사람 간지러워. 일단 나오세요. 6등까지. 예.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9년생. 예, 예. 뒤에는. 29년생. 예, 예, 예. 여기서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우리 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섯 분이죠? 29년생보다 더 많으신 분 계세요? 29년생보다? 예, 예. 아니요, 어려 보이시는데 어떻게? 사원님은 빠지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우선 한 분씩 나눠가겠습니다. 한 분씩. 자, 뭐 별건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 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을 또 저희가 먼저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르신들만 드리기 좀 뭐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라구나우즈 여기에 들어올 빌리지에 들어오시는데 한 55세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막내로 한 1등에서 5등까지는 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막내로. 내가 막내로, 예, 예, 예. 예, 한 5등 정도, 예, 막내. 자, 막내로 한 5분 정도. 예. 강남스타. 예. 아, 예. 강남스타. 예, 잠깐만, 예, 또, 예. 아, 지금 이분들 여기 막내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막내 맞습니까? 예. 근데 왜 이렇게 흔드세요? 막내인데. 그럼 우리 한번 흔들고 받을까요? 예, 뭐 받으는데. 앞에 보시죠, 앞에. 막내니까. 예. 네. 이미 오늘 준비가 되셨어요, 이분들이. 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들은 막내니까 끝나고 여기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이제. 이분들이 정리하고 가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보면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막 나오시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품도 받아가시는 분 가시고 혹시 난 매년 이런 걸 해도 상품을 잘 못 받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난 왜 이렇게 상품을 못 받을까? 네. 이런 분들은 올해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매년 기대를 하시다가 이렇게 안 되시면 병이 나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먹고 2시간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편안하게 마음 잡수세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저희가 한번 하고 또 교수님 모셔 우리 하는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는 게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내추럴하게 하는 거, 가위바위보 게임, 저하고 어르신들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다 들어볼게요. 오른손. 지금 이제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예.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시다가 싹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나올 때는 주먹이 나왔는데 이게 싹 하면서 언제 다 이겨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